Mixer L Channel.목소리가 안 들리죠?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아, 들리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계도 원격 접속을 좀 할게요. 자, 일단은요. 네. 자, 제 설명 잘 들으세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돌리고 소재를 넣고 프로그램을 하나 돌릴 거예요. 예. 예, 근데 PCD에서 RIP로 넘어가려는 순간 있죠. 예. 그때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그때 아, 세울 거예요. 그때, 예. 예. 지금 저희가 어떻게 생산을 했었냐면 네. 이 그게 이제 18mm가 안 벌어지니까 네. 임의로 3번, 4번에다가 임의의 절곡값을 한 10mm씩 집어넣었어요. 아니, 그런 거다 빼고요. 그런 거 원래대로 이제 빼고 제가 이제 맞춰줄 냉각적으로. 테니까요. 원래대로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원래대로 프로그램 있잖아. 10mm 그거 빼고 32mm. 932mm 됐어요. 예. 예. 자, 이제 화면을 갖다가 보이시고 소재를 넣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는데 PCD에서 RIP로 넘어갈 때 떨어져도 괜찮아요. 물건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네. 넘어가는 상황에서 오퍼레이션 스탑을 누를 거예요. 저쪽 PCD 쪽에 보면 네. 오퍼레이션 스탑 키가 있어요. PCD 쪽 가보세요. 거기 일단 보면 너가 조작 그 판넬에 보면 까만색 버튼 있죠? 예. 예, 까만색 버튼 누를 준비하시고 화면은 PCD 쪽 보여주세요. 소재 넘어가는 거 보게. 예, 실행시키라 자, 그러세요. 실행. 아, 지금 돌아갑니다. 네. 컨티뉴 버튼 누르세요. 자, 제가 누르라 그러면 눌러요. 눌러요. 예, 눌렀어요. 됐어요. 잠깐만요. 338이구나. 338. 그 상황에서 RIP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지금 상황에서요? 예, 지금 아, 문다 예, 닫혀 제가 있죠? 넘어 들어갈게요. 아니에요. 다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러면 잠깐만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일단 오케이. 지금 에머전시 그냥 비상 스위치를 누르시고 키를 열고 저 RIP 있죠?네. RIP 그 벌려주는데 거기 가서 실측을 할 거예요. 아, 예. 자를 들고 가세요. 네, 자 들고 글로 넘어가라 예.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현철아, 이거 좀 여기 쪽에 비춰봐. 자, 들어왔거든요. 제가 네, 잠깐만 실측해가지고 기다리세요. 자를 댈게요. 잘 한번 재보세요. 얼마예요? 910. 917 정도 나옵니다. 917이 안에서 안쪽이요? 예, 안에서 안쪽이요? 917이요? 네. 예, 이제 현철시보로 소재 빼라 그러세요. 소재요? 네. 다시 돌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예. 794에서 9 빼면 14에서 9 빼면 705구나. 79. 예, 다시 돌려볼게요. 자, 소재를 안 넣을 건데요. 소재를 네. 안 넣을 건데 소재를 넣는 모드로 소재 넣는 모드로 해서 소재 안 넣고 돌릴 거예요. 야, 예.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 네. 그리고 그냥 돌리시라고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소리치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라 그래요. 예, 아, 잠시만요. 현철아!
지금 그렇게 해서 돌릴 건데, 내가 소리 지르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는 거야. 오퍼레이션 스탑 까만색 동그라미. 까만 버튼 있잖아. 그거 누를 거야. 거기 손 대고 있어. 돌려놓고. 네, 컨티뉴 버튼 눌러 컨티뉴 누르라 그래요. 컨티뉴. 자, 오른쪽으로 화면 더 보내주세요. 오른쪽으로 보여주세요. 오른쪽. 누르세요. 눌러요. 눌러! 잘했어요. 자, 들어가서 이제 뭘볼 거냐면요. 자, 위에서 그냥 보여주세요. 센터링 장치랑 그 앞쪽에, 그러니까 PCD 센터링 장치랑 앞쪽에 RIP랑 위치를 볼 거예요. 자, 무슨 수치 재실 얘기냐면, 거예요? 아니요, 이제 보세요. 이제 반장님, 이게 과장님 해주셔야 되는데, PCD랑 RIP 앞쪽에 센터링 장치랑 평행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를 갖다가 자가 아니라 소재 조그만 걸 갖다 현철 씨한테 하나 갖다 달라 그래서 PCD의 센터링 장치에 이렇게 대갖고 아, RIP의 무슨 말씀인지 센터링 알겠어. 장치보다 예, 나와 있는지 그 평행을 좀 봐주셔야 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PCD 센터링 예, 그렇죠. 그 PCD의 센터링 장치랑 예, 그렇죠. 지금 거기 틈새 보이죠? 예, 그걸 재야 돼요. 그게 얼마죠? 그 틈새가. 잠시만요. 그러면 철자를 대고 잠깐 그 이거 좀. 철자를 대고 줄자로 재면 되겠네. 지금 10, 이게 몇이나? 14? 13가? 13 정도 나오네요. 13? 13.5. 13? 예? 13.5 정도 돼요. 13.5요. 자, 딱 안전한 14 위치로 정도 됐어요. 나가세요. 안전한 위치로 기다려봐. 가세요. 잠시만요. 얼마를, 아까 13.5였죠? 되게 많이 차이 나네. 2837. 13.5. 전 프로그램에 해볼까? 프로그램에 뭐 다른 명령 넣나? 13을 빼면 17. 13을 빼면 17, 7, 13, 6, 3. 763 세이브. 다운로드. 자, 현철 씨한테 아까 했던 걸 그대로 할 거예요. 그 소재 있는 네. 소재를 넣는 모드로 하는데 네. 소재 없이 넣어가지고 네. 선생님 이것도 중간에 끊어요? 네, 똑같아요. 아, 아까, 그러니까 컨베이어가 들어가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끊는 거예요. 스톱! 네, 눌렀어요. 또 잴까요? 잠깐만요. 831? 네. 아니요, 정확할 것 같아요. 예, 보세요. 그냥 가서 확인만 하면 될것 같아요. 철자만 갖고 가서 이렇게 평행한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여줄래요? 보이세요? 네, 약 정확, 한 제가 보기엔 한 1.2mm요? 2mm, 2mm에서 2mm에서 3mm. 3mm요? 예, 됐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래서 현철 씨한테 이제 저 자랑 저런 거다 갖고 나오세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밖으로 나갈게요. 네, 이제 다 밖으로 나오세요. 예. 자, 이제 보여주시고 소재 넣고 한번 돌려보시라 그래요. 실제로. 소재 넣고 돌릴 거야. 소재를 네. 준비하고.
사장님 이거 확인하시고요. 네. 저희 그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있거든요. 이거 어차피 이제 AS 요청을 드릴 건데 네. 이것도 확인 사진 하, 화상통화 한 김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서요. 바로 네, 끊지 오른쪽으로 마시고요. 돌려주세요. 화면 같이 보세요. 화면. 네. 네, 됐네요. 아, 예, 들어가네요. 잘 됐네요. 아, 예, 예. 네, 잘 됐습니다. 됐네요. 예. 예.